2023 SBS 연기대상 우수연기상 시즌제 드라마 여자 부문 수상자는요. 연기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보느라고 죄송합니다. 예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모범 택시2의 표혜진 씨 축하드립니다. 표혜진 씨는 모범 택시2에서 당찬 매력과 명철한 두뇌를 가진 만능 캐릭터를 자신만의 색으로 완벽하게 그려내 극의 재미를 배가시켰습니다. 네, 정말 그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준 표혜진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자, 소감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표혜진입니다. 저는 모범택시라는 작품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한테 모범택시는요, 진짜 정말 감사한 작품이었어요.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는 멋진 작품에서 또 우리 멋진 무지개 운수 팀의 멋진 캐릭터 고은이를 만나서 저까지도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자랑스럽고 뜻깊은 작품이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하는 좋은 작품에 잘 쓰일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오늘 그 약속을 드리는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. 저희 모범택시를 함께한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보고 싶고 감사드리고요. 또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당감독님, 그리고 우상호 작가님, 또 오송이 조감독님, 그리고 시즌1도 함께 하셨던 박준우 감독님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지개 운수 식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요. 또 이 자리를 지금 집에서 보면서 너무 기뻐할 우리 엄마 아빠, 저희 가족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. 제가 앞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좋은 배우가 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